이걸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갸웃하는 것도 있고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네. 오히려 해소가 되지 않고 더 커져버려가지고 이러면 다음 주부터 지금 크리스마스 온다는 거잖아요. 부담감이 상당해졌다고. 그렇죠. 오지도 네. 않았는데 오히려 증폭이 되고 상당히 부담감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출발이 되게 무겁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기자회견은 좀 보셨습니까? 봤는데 어우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의사소통도 좀 안 되고 하고 있는데 계속 딴 말만 하고 하니까 아니 뭐 영상을 만들 것도 없고 그래서 하다가 하품을 한번 했어요. 차에서 타고 오면서 이제 들었어. 아 뭐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왕 왔으면 그때부터 좀 응원해주고 네. 결과가 나오면 비판하자 이런 주의거든 원래. 아니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아 클린스만 왜 선임했냐?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있고 전술이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얘기하면 되지. 아 계속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던데? 축구협회랑 척지시는 거예요? 아 뭐라 할 땐 해야지. 아니 축구협회랑 척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많은 부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다 말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강남 스타일 갑자기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진짜 그 너무 웃기잖아. 한국 축구는 스타일이 어떤 애들 강남 스타일 해버리니까 뭐라고? 아 이건 내가 볼 때는 강남 스타일. 그리고 계속 뭐 모티베이션 이러고 전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수많은 기자회견을 볼 거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 하다 보면 뭐 정치적이든 뭐든 아 너무 별로였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너무 알맹이가 없는 기자회견을 한 시간 넘게 했다. 그렇죠. 좀 예. 길게 하더라고요. 기자가 적어도 물어봤다며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이제 계약 조건 같은 게 있을 거잖아.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랬더니 훈련장이 모르죠 내가 그때 사람들이 야 네가 모르면 누가 하냐 막 이렇게 이게 내가 봐서는 네. 전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음이 다 복합적으로 쏟아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러 위원장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통역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협회도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중요한 거잖아. 왜냐면 국가대표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폭발력이 있는 이슈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 예상 질문지도 좀 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판도 좀 짜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된 듯한 모습이었어 진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모든 그쵸? 게 준비가 세팅이 안 돼 있는 느낌. 근데 저는 조금 더 내가 마음이 약한가 봐.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일부러 그러나? 일부러? 그러니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러니까 왜 핵심이 있는데 자꾸 돌리다 보면 주변만 전중만 돌리는. 나는 오히려 여기 오는 게 뭔가 민감하니까 이렇게 좀 돌리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나는 오히려. 이제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었죠. 네, 핵심을 일부러 좀 얘기를 피하려고 하고. 그럼 욕먹잖아, 근데. 그럼 욕먹잖아.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해서 더 파장이 큰 바에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처럼 느낌을 풍기는 게 어떤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알지. 그렇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같아. 옛날하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저렇게 했는데 그냥 기자들만 모아놔. 네. 그럼 기자들이 서로 질답을 하잖아. 기자들이 알아서 써. 아, 뭐 핵심은 자기가 추스리고 기자회견에서 못 들은 내용이 있으면 백브리핑이 가가 백브리핑이 그런 거거든. 네네네. 잡아놓고 복도에서 아, 아까 그 무슨 얘기야?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줘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기사가 나와. 그럼 기사 제목 딱 달고 뭐 크리스만 체제로 뭘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기사는 지금 이렇게 검색해보면 정상적으로 다 나와 기사들은. 근데 요즘이 뭐가 달라졌냐? 그걸 라이브로 사람들이 직접 봐. 그러니까 기자들이 장난을 치거나 기자들이 굴절을 시키거나 기자들이 마사지를 해도 야 나도 다 봤어 그 영상 이렇게 되는 시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됐다면 하지 말았어야 돼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그냥 비공개 기자를 하든지 아니면 보도자료 뿌리고 끝내는 이 기자회견을 괜히 했지 이럴 거면 좀 아쉽더라고. 원래 이제 이런 기자회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잖아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왔는데 지금 여론은 안 좋아. 그러면 이런 기자회견에서 좀 덜어줘야 돼 그런 부담을. 아 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좀 덜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잘해갖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의혹들이나 뭔가 어떤 우려되는 지점은 여기서 좀 털어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크리스마스 왔을 때 좀 편하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걸 털어줘야 되는데 그 더 그럼 이제 쌍심지를 킨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핵심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덜 거는 덜로 줬어야지 오늘 기자회견에. 아, 너무... 오늘 빨대 형 폼 미쳤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죄송 이건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오늘 기자회견 봤는데 내가 오는 한 시간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다 그렇게 느꼈죠. 근데 오늘 방송 달순에선 해야 되니까 보긴 봐야 되고. 근데 내용은 없고. 내용은 없고.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아 이게 그 김판곤 위원장하고 좀 비교가 많이 돼서 덕을 했죠. 예전에. 아 이게 벤츠 감독이 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술적인 그런 걸 떠나서 벤츠 감독 딱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중국 리그에 있다가 왔다고 하니까 비판 여론이 그때도 강했어요. 나왔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똑같은 기자회견인데. 김판곤 위원장이 이름을 딱 댔잖아요. 누구 누구 누구한테 제안을 했는데 누구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어떤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2순위 라인업을 찾다가 보니까 벤투 감독이 이러이러해서 전술적으로도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을 뽑았다. 네. 이러니까 아 우리가 뭐 돈도 없고 사실은 돈도 부족하고 감독들 거절하고 너무 과도한 조건을 거는 감독도 있고 하니까 벤투 감독 선임했구나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냥 61명이 있었는데 제일 적합한 사람이 클린스만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니까. 맞아요. 어, 그럼 이게 선임 과정이 어떻게 되냐. 계속 그거를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맞아요. 여러 번 묻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납득이 다 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약간 불신이 확신이 된 거야. 불신이 확신이로 가득 차는 거야. 어떤 기준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고. 그렇죠, 검증의 그렇죠. 과정이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좀 평가를 했고.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게 너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처음에 이거는 모두 발언이 있어야 돼. 위원장이 나와서. 아, 클린스만 감 감독을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선임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들 일단 쭉 설명을 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냥 막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 맞아. 야, 맞아. 이렇게 판을 짰지? 이 생각 좀 들더라고. 그렇죠. 네. 아니, 모든 기자회견 정치도 보세요. 뭐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먼저 모두 발언한단 말이야. 네. 하물며 코로나19 때도 중대본 뭐 이런 데서 모두 발언해. 그런 다음에 관련 부처나 기자들이 또 그 관련해서 이제 질문한단 말이야. 근데 앞부분이 생략이 되니까 그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질문에도 약간 통역과 그런 개인적으로 통역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준비한 내용을 아, 준비한 내용을 좀 읽는 살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네. 그러는 오늘 영어로 했지. 영어로 영어, 했죠. 영어. 뮬러 위원장이 독일 출신인데 그렇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못하는 어, 네. 거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영어를 네. 당연히 독일어를 좀 잘하는데 제가 아는 거는 협회에 독일어를 통역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그분이 지금 안 계시대. 아~ 그래서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었고, 그러니 오늘 기자회견을 영어로 한 거야. 난 그게 또 의아하다. 독일 통역을 구어스에지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협회 정도면? 뮬러도 영어를 잘 그다지 잘하는 싹잘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가 막 뒤죽박죽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죠. 생각 들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과정의 문제도 있었다니까. 네, 맞아 그것도 있어요. 기자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하고 여기서 또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막 한 달을 거치고 얘도 영어 잘 못하고 그러니까 뮬러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엉켜버린 것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궁금했던 우려했던 지점이 이제 전술적 철학이라든지 네. 어떤 공백 기간 아, 그리고 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아니 그러면은 클린스만 감독을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선임을 했냐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전술적 철학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프리미어리그 감독 얘기하면서 그 감독들이 이렇게 뭐 저기에 패스해 뭐 이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이거는 그 딱히 일단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검증 과정이 일단 잘 이루어졌으면 이 감독이 어떤 전술 철학을 갖고 있다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다음에 이거는 되게 좀 무책임한 거죠. 감독이 선수한테 플레이 하나하나를 지시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팀을 이끌어가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매니지먼트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약간 전술적인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졌고 다른 부분이 더 뭐 중요하다. 이거는 네. 사실은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뮬러 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맞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카타르 월드컵에 나왔던 뭐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빠른데 그런 이제 축구를 하려고 하고 근데 또 거기 플러스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수단 관리를 잘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정도면 그렇지, 문제가 그렇지. 없어. 그럼 근데 전술이 뭐 중요합니까? 이래버리면 이게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축구 팬들도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너 이쪽으로 패스해.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거 다 알죠. 다만 과르디올라 뭐 테나흐 보세요. 그런 것까지 안 하지만 네. 일단 그 직전까지는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그 전술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그렇지. 선수가 거기서 자율성을 발휘하게끔
골까지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르디올라도 맨날 인터뷰하잖아요. 골까지는 내가 만들 수 없다. 다만 그 전까지는 내가 만들어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감독들도 뭐 어딜로 패스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적인 틀과 철학과 이런 것을 팀에게 입히는 건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만 아니고. 그렇죠. 아니 토트넘 감독 부임해가지고 손흥민 불러가지고 드리블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오늘 그 이거 하면서 저희가 요약을 한 게 있어요. 기자회견. 기자가 자 크리스만 감독을 뽑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밀러 위원장이 크리스만은 미국 월드컵 때 골 넣었고요. 카타르 월드컵 때 공부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고요? 제 질문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저 크리스마스는요 한국에 온 적이 있고 그 아들이 20세 월드컵에 뛴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나 더 충격적인 거 어제 10조가 그 얘기를 했거든. 똑같은 얘기를 했어. 아 그래요? 내일 이런 거를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설마 씨. 아 한국 야 한국에 한국에 왔고 어제 성대모사까지 했잖아. 크리스마스이 한국에 와서. 와우 한국 좋다 언젠가는 이 나라 대표팀 맡고 싶다 와, 한국에 친근함이 있다 이걸 어필한다? 한국에 엄청 오고 싶었어요 뭐 한국의 아. 나라 뭐 제 아들도 여기 20세 월드컵도 얘 근데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 제가 이게 10조 보고 갔나 진짜 아 역시 그 안에 그 정확한 게 있다니까요 조은님이 어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 진짜 그래 우리 상호 형이 그러잖아 그 B급 딱접판 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대 맞아요 그러니까 다 전술 지도자가 보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대 어 내용이 있대 아, 뭐 아무튼 뭐 클린스만은 강한 성격이 뭐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지점도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불신이 더 약간 더 커졌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궁금했던 지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우리 축구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벤투 감독 체제 하에서 그걸 좀 어떻게 계승시키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 네네. 그랬더니 뭐 약간 뭐 계속 축구에서 전술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거야. 벤투가 4년 동안 만들어놨으면 네. 이게 완벽한 축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은 있으니까 이 부족한 걸 보완해줄 수 있는 감독 네.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감독의 개개인의 특성은 다르다. 전술보다 중요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선수의 이제 매니지먼트가 또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안 따라가겠다는 건가? 그렇지. 다른 축구를 하겠다는 건가? 모르겠다는 건가? 미궁 속에 빠져버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기자회견을 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순기능, 그 기자회견이 가져다 줄 어떤 영향과 효과, 네.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거야. 이걸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크리스만에 대해서 갸웃하는 것도 있고,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어도 참 많은데 네. 오히려 해소가 되지 않고 더 커져버려가지고 이러면 다음 주부터 지금 크리스마 온다는 거잖아요. 부담감이 상당해졌다고. 그렇죠. 오지도 네. 않았는데 오히려 증폭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석코치 얘기도 국내 감독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감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출발이 되게 무겁게 간 것 같아요. 네. 미리 좀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지. 질문지가 나올 건 뻔하잖아. 과연 준비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했는데.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가자. 아, 오히려 전략을. 그게 그렇다니까. 두리두리 약간 두루뭉술하게 가자. 괜히 말 잘못했다가 커지니까 둥글둥글하게 가자. 그냥 아들 얘기 나오고. 그렇죠. 아, 좋은 게 좋은 거다. 월드컵 때 골 넣고 우리 상대로.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클린스만 감독이 왔을 때 부담 더 커지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여론을 최악으로. 또 대표팀 또 한동안 또 시끄럽겠죠. 네. 3월 이제 말에 두 경기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어쨌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네요. 네네네. 네. 총평을 해주세요 오늘 기자회견. 이건 협회의 잘못. 뭐 준비가 안 된 면에서. 네. 어떤 의미든 간에 협회의 잘못이죠 이건. 패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팬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 이건 이제 뭐 오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비판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축구라고 하는 제품과 상품은 누가 만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선수와 감독들이 만들면 그걸 잘 포장해서 마케팅 팀에서는 돈으로 바꿔오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미디어 팀에서는 미디어 대응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뭔가 판을 만들어서 막 가야 되는데 이 판을 전혀 이렇게 준비를 했다? 네. 당연히 협회 잘못이죠. 명백하지 뭐 이거. 벤투 감독 선임했을 때는 김판곤 위원장하고 제가
어, 저거 있었죠. 대담으로 네. 어떻게 선정,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고 벤투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고 협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이거를 아예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30분 넘은 그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10만 명 이상 봤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구하지. 그 이해 다음에 내가 공감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지만 네네. 최소한 이해는 시켜줘야 될 거잖아. 아 이래서 뽑았구나. 그렇지. 이런 걸 기대하고 있구나. 근데 난 동의해. 나는 공감하지 않아. 뭐 이렇게 나눠질 텐데 지금 이해 자체가 안 돼. 그치.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렇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 이 과정이 좀 어쨌든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졌으니까 이런 것들 다 정리할 수 있는 뭔가 일단 이해는 시켜줘라. 그리고 그때도 약간 전술적으로 되게 깊게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렇죠. 그것도 하고 이제 당시 위원님하고도 하고 이제 한준희 위원님하고도 아예 빌드업 이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보여주겠다 해서 경기 장면까지 이렇게 해갖고 와서 김판건 위원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왜 이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고. 그렇지. 이게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따라가려는 트렌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서 하는구나. 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김판곤 위원장을 그리워. 그리워하더라고. 보고 싶다고 하고. 자 좋습니다. 오늘 뭐 이게 엄청나게 화제였죠. 2시에 이제 또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네네.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좀 실망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 좀 부담이 더 증폭이 됐다. 네. 네. 뭐 알아서 이제 또 경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불신들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축구 팬으로서. 아,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응? 국대 분위기 좋거든요. 아, 월드컵 끝나고. 네. 아, 지금 또 우리 선수도 엄청 잘하고 있고. K리그 붐도 좀 왔고. K리그 붐도 있고. 조금만 잘 받쳐줬으면 다 올라가는 건데. 네.